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는 진짜 코 모공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피부 고민점이 없는데 유독 이렇게 여기 이렇게 T존에서 딱 이 부분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이 저는 주로 이제 그 코팩 있잖아요. 그 숯성분으로 되어 있는 붙였다가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거 많이 사용을 했었다가 이제 그거 사용하면 이제 모공이 많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바꾼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제품을 가져왔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크홀리에서 나온 어성초 블랙헤드 올아웃 클렌저예요. 이게 보시면 약간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걔네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 코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있던 이제 블랙헤드랑 피지들이 전부 다 녹으면서 안에 있는 애들을 조금 뽑아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대신에 코팩이 아니다 보니까 뜯어내는 타입이 아니라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내서 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금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방법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고 아무래도 피지 자체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밀어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피지가 나오는 속도도 조금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뽑아내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자극적이어지고 이제 약간 피지가 나오는 속도도 되게 빨라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랬었던 느낌이 좀 강했는데 제가 이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피지가 나오는 속도도 조금 현저히 줄어든 것 같고 기존에 제가 자극받았던 그런 느낌들을 전혀 못 느끼겠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겠지만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해서 확실하게 딱 블랙헤드를 제거하기는 어렵고 꾸준히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주기대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면서 뭐가 점점점 개선이 되냐면 블랙헤드가 한 번에 뽑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제 각질이 조금씩 연화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코가 조금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고 두 번째, 피지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피지 분비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줄어들어도 티가 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세 번째로 피부 결 자체가 매끄러워지면서 기존에 이제 코가 좀 오돌토돌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가 오돌토돌한 편은 아닌데 좀 관리를 며칠 안 해주고 나면은 약간 뭔가 좁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가끔가다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코 관리를 해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맨들맨들한 느낌, 아 이게 씻겨져 나갔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짜고 뽑고 뜯고 하는 그런 이제 클렌징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살살살 밀어내서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저자극적이고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코 같은 경우에 조금만 손대더라도 막 이렇게 툭툭 부어오를 수 있잖아요. 코가 진짜 인상에 이제 거의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피부도 예민하고 이제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리면 너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제품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화장솜에다가 이제 제품을 묻힌 다음에 코 위에 밀착하듯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대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 후에 제가 피지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떼내고 나면은 요렇게 피지들로 나와요. 여기를 만약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꾹 눌러주면 이렇게 피지가 그러면 이 구멍으로 피지가 조금씩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로 잘 닦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에 한 1, 2번 해주시면은 좀 처음보다 블랙헤드도 많이 없어지고
피지들도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성분 자체가 녹차 추출물 그리고 크랜베리 추출물 거기에 월귤나무 추출물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모공 수렴이라든지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맑은 피부 케어에 도움까지 주고 그 외에 뭐 라임꽃이라든지 레몬 밤잎 아니면 바질잎 등등 해서 추출물들이 자연유래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든 성분들이 피부가 최대한 자극을 덜 받게 도와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기존에 이렇게 붙였다가 떼서 쓰는 그런 코팩만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게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